해당 사연은 미국인 내리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사는 내리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저희 어머니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며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 그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적어 보내면 널리 소개해준다고 해서요. 저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저희 집은 돈이 많았어요. 형과 누나에게 듣기로는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경우 태생이 부자는 아니셨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몹시 노력하셔서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 남매처럼 부유한 가정 출신이시죠. 집이 잘 살면 어려서 재능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발견한 재능은 피아노였습니다. 손가락도 길고 예뻐서 피아노를 칠 때 손이 참 아름다웠죠. 평범하게 좀 피아노를 잘 친다 정도였으면 피아노 연주를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피아노를 쳤고 음대를 나오셨고 마침내 피아니스트가 되셨습니다. 고고한 피아니스트와 자수성가형 젊은이가 어쩌다 만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냥 안 어울리지도 않죠.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덕분에 저희 남매는 모두 어려서부터 음악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셋 중에 음악가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조금은 희한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피아니스트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해서 자식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처럼 저희 남매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능을 발굴하면 지원을 해주셨죠. 저는 저의 재능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잘 모르겠고 노는 것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까지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슬슬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형은 어머니의 예술적 유전자를 잘 물려받았는지 엔터계에서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별 생각도 없이 대학에 갔습니다. 전공도 특별히 원해서 고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갈만하니까 갔을 뿐이죠. 여느 대학생들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워낙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여서 친구들에게 집안 배경을 이야기하면 화들짝 놀라곤 하더군요. 그런 대단한 부모님이 계신데 넌 왜 그러느냐는 무언의 표현이었겠죠.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는 정해진 대로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갔죠. 네, 낙하산이요. 들어간 회사에서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제 아내인 혜선인데요. 그녀는 저의 사수였습니다. 사수라고는 하지만 그녀를 비롯한 회사의 모두가 제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들 사리더라고요. 제가 일을 대충 해도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일일이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게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 특권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회장 아들인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 생각만 할 뿐 배포는 크지 않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그녀와 2년 같이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저를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제가 회장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부 제 업무 능력과 근태 덕분이었거든요. 다들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후 혜성과의 부서가 바뀌면서 그녀를 많이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녀를 향한 제 감정이 뭔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성과 인연을 맺은 경험이 적지 않아 어려울 것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을 자각하고 난 뒤로 그녀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미치겠더군요. 미친 척하고 러브레터를 써서 그녀에게 건넸어요. 러브레터를 건넨 지 꼬박 일주일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밥 한번 먹자는 거였죠. 그 약속 당일부터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원래 그녀는 저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지만 저의 진실된 고백에 마음이 동해서 저와 만나고 싶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달콤한 연애 후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축복해 주었죠.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철부지 막내 아들의 상사로서 그녀가 저를 잘 키워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더 그러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가운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죠.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봤죠.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두가 슬퍼했지만 그나마 연세가 있으셨고 평소에 건강한 편도 아니셨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이 덜했습니다. 고령자의 장례식은 그나마 잔잔한 편이죠. 나이가 몹시 어리거나 젊은 사람의 장례식의 분위기는 훨씬 참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희 가족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평온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미리 유산은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두셨거든요. 어머니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버지의 회사만큼은 큰형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별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회사의 주인은 형인 거죠. 어쨌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뒤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버렸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쓸쓸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내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굳이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먼저 저한테 물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까?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부담을 지어주기 싫다면서 말이죠. 셋이서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오히려 나서서 같이 살고 싶다고 조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안 된다고 혼자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집을 옮겼습니다. 어차피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댁에 더 자주 왕래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서 살았어요. 거의 옆집이나 마찬가지였어서 매일 어머니를 뵀습니다. 저보다는 아내가 어머니와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해서 저녁은 거의 어머니와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아내가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 어머니를 좋아한 것도 있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의 팬이었다고 했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그녀가 고백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아노를 치시는 어머니 곁에 가서 연주를 감상하곤 했죠. 어머니가 눈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이 그녀의 행복처럼 보였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이가 생겼고 행복한 사람이 넷이 됐죠. 그런데 인생에서 행복이란 건 참 그렇게 찰나에 불과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노인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곧장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게 없는 집안이라 치료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저희보다도 의연하셨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 갈 때가 된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떠나셨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이가 드셨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슬펐죠. 그래도 저는 눈물을 참았지만 아내가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슬픈 건 슬픈 건데 형 누나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에 관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저희 세 명에게 각각 10억씩 남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리고 어머니 집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를 제 아내 앞으로 남겼더군요. 어머니가 아끼는 피아노라는 건 알았지만 너무 낡아서 고물이 따로 없는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왜 그런 걸 남기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피아노는 저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 딸은 저와 다르게 음악에 소질을 보여 그 피아노를 곧잘 치곤 했어요. 아내는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소중하게 여기고 깨끗이 청소했죠.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피아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벼랑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이가 치는 저 피아노.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저희 집이 귀족집처럼 으리으리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물 피아노가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부는 집에 아예 감정사를 불러 피아노를 감정하게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피아노의 가치는 17억 이상입니다. 17억이라니.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는 20억을 호가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떨어져서 17억이 된 거라고 합니다. 20억이면 저희 남매에게 돌아간 유산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을 느꼈죠. 물론 아내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고가의 피아노를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피아노와 같이 있으면 여전히 어머니와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이런 마음씨 고운 아내를 보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저희를 지켜봐주고 계시겠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저희 꼭 행복하게 잘 살게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